도모 동화. 왕자님의 마법사. 글 제인 세인트 클레어. 그림 프란체스카 디 안젤로. 여기 술을 어려워하는 왕자님이 있어요. 멀린, 술은 너무 어려워요. 술은 왜 배워야 하죠? 아서 왕자님, 술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하늘의 별 속에도 아름다운 음악 속에도 수가 숨어 있어요. 자, 나와 함께 수를 찾아 여행을 떠나볼까요? 왕자님, 여기는 고대 이집트랍니다. 너무 더워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죠? 맞아요. 이집트는 농사를 짓기에 햇볕이 뜨겁고 땅이 메마른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찾아 나일강 근처에 모여 살았지요. 나일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에요. 해마다 여름에 비가 오면 강물이 넘치곤 했지요. 그런데 강이 넘치고 나면 땅이 무척 비옥해졌어요. 강이 넘칠 때 물속에 있던 좋은 흙도 함께 넘친 거지요. 달과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달과 별의 움직임으로 나일강이 언제 넘칠지 미리 알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집트에서 수학이 발달하게 되었답니다.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숫자들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수백 년 전 잉카인들은 줄에 매듭을 묶어서 수를 셌어요. 오지부와족은 잠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하루라고 생각했지요. 왕자님, 여기는 고대 로마예요. 저 뛰어난 건축물을 보세요. 저런 집을 짓기 위해서도 수는 꼭 필요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는 인도 사람들이 만들었지요. 1부터 10까지만 알면 끝도 없이 숫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놀라운 수도 만들었답니다. 바로 0이에요. 아무것도 없음을 뜻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수라니 대단해요. 사람들은 돈을 세기 위해, 무게를 재기 위해, 성의 높이를 알기 위해, 말의 빠르기를 알기 위해 수를 사용해요.
그리고 미래에는 더 다양하고 멋진 일에 수가 사용될 거예요. 이제 아서 왕자는 수의 다양한 쓰임에 흥미를 갖게 되었답니다.